SF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투비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센세이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투비 센세이션 일단 보라 화면 지금 센세이션 시작됐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한 분씩 직접 네. 소개를 좀 부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카메라가 가능하면 카메라를 좀 보시면서 한 분씩 어디서부터 할까요, 감독님? 카메라. 여기 우리 로운 씨부터 네, 직접 카메라를 보고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SF9 로운입니다. 오 잘생겼다. 잘생겼다. 멋있다. 저는 다원이라고 합니다. 다원 씨. 네 안녕하세요 막내 찬이입니다. 찬이 씨. 전호. 네 안녕하세요 리더 영빈입니다. 영빈 씨. 융막. 자 우리 이쪽 카메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태양입니다. 태양 씨. 태양. 네 안녕하세요 SF9 인성입니다. 인성 씨. 와. 네 안녕하세요 SF9 재윤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SF9 휘영입니다. 휘영 씨. 와 일단은 그 엄청 오늘 계속 포털에서도 사진도 있었고 앨범이 바로 발매되자마자 지금 엄청 바쁘시죠? 네. 네 오늘 컴백 무대를 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하셨군요. 네. 근데 이렇게 꿈꾸라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예뻐지지 마. 지금 김지영 씨가 다 띄어쓰기 한 글자씩해서 너 무 잘생겼다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막 느껴져요. 카메라 올 때까지 딱 우리 태양 씨는 카메라가 본인을 향해 다 줌인이 될 때까지 자기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관록. 자기애가 뛰어난. 네, 이번 컨셉이 자기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컨셉이요? 컨셉이요. 컨셉이 자기애이기 때문에. 오늘 컴백하느라고 준비도 많이 하셨을 테고 아침부터 엄청 바쁘. 셨죠? 네. 안 피곤하세요? 그래도 팬분들을 이렇게 오랜만에 6개월 만에 컴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팬분들을 오랜만에 만나 뵙고 하니까 피곤하지만 마음은 네. 되게 좀 설레고 들뜨는 것 같습니다. 들뜨고 조금 네. 피곤하긴 해도. 네. 근데 오늘 원래 SF9인데 지금 네. 8분이세요. 한 네. 분이 안 보이네요. 네, 저희 멤버 주호 씨가 네. 이번 활동 허리가 좀 아파서 참여를 못하게 됐는데 그래도 네. 주호가 수록곡이랑 이런 것들을 다 참여하고 금방 회복해서 다시 합류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8명이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앨범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되었군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어제 쇼케이스를 했고 오늘 음악방송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쇼케이스 어땠고 음악방송 어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너무 떨어서 너무 떨렸어요. 네, 왜냐하면 네. 6개월 만에 컴백이고 사실은 이제 네. 찬이도 여러 방면에서 그리고 멤버들이 여러 방면에서 되게 열심히 노력해줘서 이번 컴백이 되게 기대가 컸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만큼 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뭔가 맞아요. 쇼케이스 하고 음악 방송 녹화하는 순간순간들이 그 순간에 집중하다 보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죠.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휘영 씨는 좀 어땠어요? 좋다. 좋은데요? 로운 씨 좋은데요? 바로 토스. 네. 궁금했는데. 네, 저도 오랜만에 컴백해서 너무 기쁘고 설렜고 그냥 항상 열심히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네. 저희 그 팬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새벽에 사전 녹화를 진행을 해서 일찍 하셨구나. 네, 네. 새벽에. 굉장히 첫 녹화인데도 불구하고 그 평일에 네. 300분 정도가 와주셨어요. 네. 대충 몇 시였어요? 5시쯤. 네. 근데 이게 5시에 하려면 네. 미리 와서 저희가 기다려야 돼요. 팬 여러분들이 조금. 맞아, 그러니까요. 맞아. 4시쯤에는 오셔야지. 네, 최소 4시에는 네. 오셔서 뭐 3시에는 준비를 하셔서 4시에는 새벽 기도도 안 해요. 네, 상암에 오셔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쵸, 정말 감사드린다는 정말. 말씀. 네. 여러분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좋다. 진짜 평일 최고 기록. 맞아요. 진짜. 네, 네 오늘 제일 많이 오신 거라고 첫 하더라고요. 방송 날. 오늘 최고 그냥 기록. 목요일 새벽인데. 그렇죠. 네. 내일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야 너무 신나요. 300분이 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그런 힘 나셨겠네요. 그러면 네. SF9은 오늘 그 아침 사전 녹화를 위해 몇 시부터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제 3시. 네 밤을 거의 새고 이제 2시. 부터였죠. 아마 네. 2시부터 이제 준비를 했는데 2시부터 잠을 거의 네. 못 잤겠구나. 예. 컴백주가 원래 좀 예. 거의. 근데 이제 팬분들이 이제 와주셨는데 그 응원봉이 저희가 새로 생겼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300분 가량 가까이 되는 분들이 들고 응원을 해주시는데 네. 너무 기쁘더라고요. 좋다. 네. 첫 무대 엄청 잘하고 싶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멤버들이 다 같이 춤을 맞춰서 춤. 저는 이제 밴드 음악을 하다 보니까 네. 춤을 잘 안 추니까 잘 모르는데 틀리는 거 다른 멤버가 틀리면 다 보여요? 보이죠. 뒤에 있으면은 뒤에 있으면 보여요. 그럼 뒤에 오늘 컴백 무대 네. 나는 다른 멤버의 실수를 보았다. 어? 일단 다원 씨 보셨고요.
진짜 있어? 사실 네. 다원이 형이요. 올라오는 멤버 춤 멤버인데. 뭐가 올라? 아, 다원 씨가 현재 지금 팀 내에서 아. 춤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조금? 댄스 아. 좀 주축이 돼가는 과정인데. 돼가는 과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찬이가 네. 오랜만 배우를 하다 와서. 아, 그치 그치 그치. 감이 약간 없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하다가 그 인이어가 떨어졌었죠. 아, 사고가 네, 있었구나.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뒤에 보고 지금 약간 인이어 네. 덜렁덜렁 거린다. 챙겨라, 내 네. 동생아. 네. 그때 찬이가 바로 탁탁탁 해가지고 무대 위에서 떨어졌는데 네. 다원이 형이 이제 눈빛으로 네. 탁탁탁탁 줘가지고 네. 다행히 잘 그 사이에? 네. 다행히 그 무대가 카메라 리허설 때였어요. 네, 맞아요. 다행이네. 네. 네. 어쨌거나 팬분들의 사랑 덕분에 네. 무사하게 좀 만족도로 치면 그러면은 우리 인성 씨 네. 오늘 컴백 무대 만족도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한 89점 정도. 잘 됐네요. 네. 왜냐면 89점이 이제 90점으로 가는 딱 그 네. 길목이 있잖아요. 바로 밑에. 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90점을 넘어서 100점 향해 간다. 2주차에서 이제 95점. 3주차에 240점. 뭐야? 4주차에 4만 3주에 확 올라가네. 4만 7천 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앨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벌써 여섯 번째 미니 앨범인데 앨범명이 나르키소스. 멋있네요. 뭐 그리스 신화에서 착안을 하신 건가요? 어때요? 앨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 나르키소스가 그리스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네, 영빈 씨입니다. 네, 영빈입니다. 네, 쓴 제목인데요. 네. 일단 21세기 현대판으로 저희 SF9이 재해석을 해봤는데요. 그리스 신화를? 네, 그 나르키소스를 이제 8~9명의 그 나르키소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예뻐지지 마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멤버들 본인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네. 이게 좀 성숙된 그 자기애를 표현한 아 진짜군요 자기애가 컨셉이라는 게 네, 네 그렇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네. 좀 팬분들께서도 네. 이번 저희 무대에서 또 섹시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무대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좋다 좋다. 예뻐지지만 어떤 곡이에요? 예뻐지지만은 굉장히 좋은 곡이고요. 좋은 곡 아 의외인데요. 좋은 곡이었구나. 네. 중독성 있는 후렴구랑 네. 예뻐지지 마 야야야야야 하는 부분이 네. 굉장히 머릿속에 맴도실 겁니다. 맞아요. 들어주십시오. 네. 안 되겠다. 들어봐야겠다.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네. 와, 좋아요. SF9이 컴백한 컴백 타이틀곡 예뻐지지 마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예뻐지지 SF9의 예뻐지지 마 듣고 왔습니다. 와. 와우. 그 네. 저도 이제 그 가수분들 팬미팅을 진행할 때도 있고 네. 이런 그 이런 경우도 많아요. 라디오에서도 많이 인터뷰도 해보고 하는데 네. 이 설렘이 느껴져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아직 전혀 네. 피곤한 기색이 없고 네. 컴백해서 너무 기뻐 보이고 네. 설렘이 네. 느껴지고 너무 기뻐요. 기운이 감사합니다. 막 뿜뿜합니다 지금. 기운하지 않습니까? 네. 아 좋아요. 근데 제가 이게 보니까 1위 공약을 하셨는데 약간 애매한 게 예. 팬들이 원하는 의상으로 예뻐지지만 안무를 추겠다. 아 예. 맞아요. 어떤 의상이든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팬분들께서 고려해 주시겠죠? 저는 저희는 팬분들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일단 하면 가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팬분들이 요즘에는 예. 다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 재밌는 걸 너무 좋아하시니까 맞아. 아, 후회하실 것 같은데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귀여운 의상도 약간 좀 뭐 네, 약간 귀여운 의상 같은 것도 많아요. 귀여운 의상도 많습니다. 그러면 네. 이거는 이미 결정된 공약이니까 1위 대단한 거잖아요. 아 너무 대단한 거죠. 꿈꾸라에서도 1위 하나 1위가 가벼운 거 하나만 추가하면 어때요? 가벼운 거. 네, 이런 거 나 공약 한번 하고 싶었는데 아직 못했다 하는 거 있으면. 재윤이 형 어떤 게 있을까요? 오 재윤 씨 스페셜 DJ 1위 하면. 네. 꿈꾸는 라디오 스페셜 DJ 난리 났다. 여기 엄청 필요하거든요. 엄청 좋아해. 저도 스페셜 DJ이기 때문에. 아 진짜요? SF9 1위하면 꿈꾸는 라디오 스페셜 DJ로 확정됐습니다. 시켜주세요. 비디님 술렁술렁 스페셜 좋아요. 스페셜 불러주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네.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보내주고 계신 사연들 좀 만나볼게요. 정수빈 씨가 나도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거 어렵던데. 와. 자, 제가 누구든 지목하면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와. 네, 예. 정수빈 씨 부탁이에요. SF9 멤버들 예뻐지지 마로 오행시 해주세요. 로운 씨, 예. 와, 예. 예스. 오. 다 같이 시작. 뻑. 뻑. 뻑꾸기가. 시작. 지. 지적일 때마다
하나 둘 셋 지 지진 나는 하나 둘 셋 마 마 마 마음 와 아니 이거 어디서 짜봤어 딴 데서 하고 왔어요? 근데 진짜 제가 방금 정말 프리스타일로 했습니다. 뻐꾸기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뻐 지저귀는 yes. 네, 지저귀는 오 좋았어. 뻐꾹 뻐꾹 하겠네요. 어 제가 보기 네. 태양 씨 잘 못할 것 같아. 태양 씨 태양 씨 한번 가볼까요? 예 예술이야. 오 어 일단 톤 좋았어요. 톤 좋았어요. 뻐 버스를 탔는데 어 뻐를 버러 버스 버스 누구 스겠습니다 지 지각을 했어. 오 예술이야 버스를 탔는데 지각을 했어 지 지금 널 봤으니까. 오 잠깐 여기 왜 이래요? 마 마 사랑해. 마 사랑. 아, 마한테 사랑을 한다고. 마. 지금 옆에서 사랑해. 찬이가 네. 토할 뻔했어요. 찬이 굉장히 잘할 것 같거든요. 아, 찬이 씨 갑니다. 예. 어. 센스 있어. 예쁘다. 오. 뻐. 뻐꾸기가. 아 지금 나 중복 나왔어요. 뻐꾸기 중복될 거야. 지. 지렁이도. 오. 예쁘다. 뻐꾸기가 지렁이도 지. 지렁이가 한 마리 더 있네. 어 지렁이 두 마리가 마. 마, 니들 친구가. 오. 마음만 받을게. 오. 지렁이한테요? 오, 괜찮아. 근데 다들 잘하시네요. 아니 막 엄청 긴장한다거나 이 컴백한 날에 뭐 이런 게 없고 되게 여유 있으면서도 설레는 이 분위기 좋은 즐거워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지금 되게 막 이런 게 많이 와요. 김희진 씨는요. 찬희 씨가 혐알기를 짱짱 잘한다고. 꼭 좀 시켜달라고. 혐알기가 뭐예요? 네, 그리고 인성 오빠 랩을 엄청 잘한다고. 그리고 휘영 씨는 래퍼지만 노래를 너무 잘한다고. 역시 진짜 잘하긴 해요. 난리가 났네. 네. 일단 그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 찬희 씨 혐알기 어떤 거죠? 이게 브르르 이건데 네. 이거를 엄청 잘합니다. 그 지금 그거요? 네.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이미 한 거예요? 한 번 그 방금 한 거예요? 예. 네. 브르르 따따따따따 브르르 브르르 다 되는 거야. 근데 브르르. 이제 잘하는 걸 확실히 보시려면은 저 휘영이가 네. 한번 어 휘영 씨 휘영 씨 브르르 따따따따 휘영 씨는 안 되거든요. 둘 셋 아, 귀여워. 찬이 씨 타고났네. 천부적인 현울림이네. 좋아요. 그러면 인성 오빠 랩 엄청 잘해요. 저는 DJ 영배님으로 프리스타일. 오 저를요? 갑자기 저 이런 부끄러운데 바로 갈게요. 어 진짜? 어 어떻게 비트 필요해 아니면 그냥 가요? 무반주로 예. Yeah. Yo DJ 영배 너는 목소리가 보배 지금 너에게 할 게 세 배 너랑 있으면 감동이 두 배 우리 함께 잘해보자 오늘 라디오 너랑 나랑 한 배 인성 씨는 제가 최근에 그 복면가왕 패널로 출연했을 때 인성 씨가 아이돌 특집에 나오셨었어요. 맞습니다. 아~ 이미 노래 실력을 어마어마하다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봤는데.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천상 보컬이시네요. 랩은, 랩은 조금. 네, 어, 굉장히 90년대 스타일 랩. 은남이가 너무 너무 어즉흥으로 제 센스 있게 잘해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또 대박인데 휘영 씨가. 휘영 씨는 고등 래퍼에도 나온 적 있는 래퍼신데 네. 노래를 얼만큼 잘하시길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났는데 아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고 제가 네. 몇 번 이제 뭐 그냥 개인 방송 같은 거 네. 조금 조금씩 할 때마다 형들이랑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노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팬분이. 일단 목소리 너무 좋은데 3옥타브 네, 아 천년의 사랑 3옥타브 네, 박완규 네. 막을 되게 좋아해요. 아 박완규 천년의 사랑 혹시 가능해요? 천년의 사랑이요? 아 저 아, 보여주세요. 무리 안 된다면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아, 잠깐만. 어 지금 이미 마이크와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 고음을 쏘겠다는 지금 신호입니다. 네. 아, 갑니다. 태영 씨의 천년의 사랑. 자존감 천. 화이팅. 멋있어. 천 천. 렛츠 고. 천야.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 어 괜찮아? 괜찮은 거야? 어. 천야. 천년이 네. 아 천년이 금방 가네요. 뭐라고요? 저렇게 약간 아, 천년이 금방 가네요. 네. 랩할 때는 네. 진짜 어마무시한 송곳니를 꺼내는 친구거든요. 아 진지하죠. 한 번만 보여주시면 돼요? 짧게 짧게. 이번 저희 수록곡에 있는 Fall in Love의 그 첫 구다리를. 아, 목소리도 좋고. 예. 정신 차려 보면 언제 여기까지 왔지 또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길 반복해 고민 고민해 했던 말과 돌아온 조건 없는 사람 궁핍 패져 있었나봐 있었나봐 인성 씨는 계속 들을 때도 주의 깊게 듣고 랩을 또 한번 따라하시고 랩하시고 너무 좋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진짜로 대박이다. 근데 사실 아까 잠깐 장난처럼 하셨지만 고음도 이게 올 뛰어서 네. 내실 줄 아시던데요. 다 돼요. 오, 되네요. 네. 와,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란 건 방금 천년의 사랑을 부르고 얼굴이 하나도 안 빨개졌어요. 프로다. 진짜 창피하실만 했거든요 사실은. 프로다. 한번 프로. 다음에는 완곡을 한번. 와우. 좋습니다. 지금 4810번님이랑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연기 다 잘해요. 인소 대사 해주세요. 라고 지금 이게 진짜 많이 와요. 인터넷 소설. 인터넷 소설의 대사를 좀 해달라고 난리인데 저희가 지금 광고를 좀 듣고 와야 될 시간이라서 광고 광고 중요합니다. 광고 듣고 와서 좀 만나볼까요? 네. 네. 지금 광고 듣는 동안 뭐 여기 거의 뭐 스카이캐슬 대본 리딩 현장인데 다 연습하고 지금 와우. 지금 대사 인터넷 소설 대사 그냥 제작진이 아무거나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걸 전부 진지하게 지금 연습들 하고 계시고 야 네가 사투리로 갈까 어떻게 할까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이 첫 번째 우리 4810번님이 인터넷 소설 대사 해달라고 하신 것 때문에 대사 나왔는데 첫 번째 지금 결정됐어요? 예? 뭐 재윤 씨로? 네 재윤 씨. 재윤 씨. 자 대사가 지금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사귀고 그딴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보이는 데만 있어. 말해달라고도 안 해. 손 잡아달라고도 안 해. 눈에 띄는 데만 있어. 이 대사인데요. 재윤 씨 어떤 네. 느낌으로 가시나요? 뭐 멤버들 살주느러 가나요? 아니면은 원래 재윤 씨가 사투리를 잘 하는데 제가 부산 사람이라 가지고 사투리 버전으로 하면 좋아요. 사투리 버전 한번 가겠습니다. 재윤 씨. 자. 야. 야.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사귀고 그딴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보이는 데만 있으라. 오 좋다. 말해달라고도 안 할게. 손잡아 달라고도 안 할 테니까 내 눈에 띄는 데만 있으라. 우와. 야, 사투리 처음으로 쓰면서 멋있다 생각했어. 이거 멋있다. 아니 멋있어. 그리고 일부러 이상하게 안 해서 좋았어요. 연기 같지 않은 찬희 씨. 예. 연기자로서 이 연기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봤어요. 괜찮죠? 네, 재윤이 형의 저런 모습. 하지만 진짜 찬희 씨가 이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남자 여자 역할인데 찬희 씨 남자 역할 해주시고 제 생각에 인성 씨가 여자 역할 좋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시간 없습니다. 바로 갑니다. 네. 준비. 시작. 왜 울었냐? 아 그게 저기 내가 양파 좀 썰었거든. 그랬더니 눈물이 나네. 아니 왜 울었냐고. 양파 때문이라니까. 내가 양파냐? 아 이게 내용이 좋은 걸 좀 가져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양파를. 아 근데 좋네요. 근데 재윤이 형. 좋다. 그리고 재윤 씨가 너무 잘했어. 깜짝 놀랐어요. 아 좋았어요. 찬희 씨 잘했어요. 호흡이 좀 좋네요.
아, 지금 어, 다원 씨가 네. 어, 지적을 쭉 해주셨어요. 호흡이 좋아요. 확실히 호흡이 좋죠. 딜리버리 조금 약한 거. 아, 딜리버리 안 좋았고. 자, 우리 제작진 분들이 이런 거 짜는 걸 되게 좋아해서 지금 또 하나 코너 속의 코너를 만들었어요.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 전에 찬희 씨랑 저랑 연기를 좀 해달라고. 자, 갑니다. 예, 찬희 씨. 내가 소원 팔찌 우리 둘이 같은 거 하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어, 나 해나구나. 2,000원짜리 팔자 뭐 대수라고. 도대체 형한테는 안 보여? 나 스카이캐슬 출연했다. 영광이에요. 하진, 아, 하진의 We Are Lie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와.
속에서도 난 꿈을 꾸어요. 그리움 가득한 방 안에 나 홀로 있어도 난 외롭지 않아. Of the dreams, for the dreams, we have the dream. 꿈꾸는 라디오. 꿈꾸는 라디오 3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밴드 소란의 보컬 고영배고요. 꿈꾸라 초대석 오늘은 여섯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 SF9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 혹시 이제 방송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보이는 라디오를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부터 난리 날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원래 꿈꾸라 초대석이 그렇지 않았는데 그 제가 한번 지금은 군대에 가 있는 양요섭 DJ가 진행하고 있을 때 나왔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제가 요섭 씨가 그때까지 이 깨무라토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 깨무라 사트 만드는 거. 네. 그걸 안 해봤다고 해서 제가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저랑 요섭 씨랑 그걸 한 게 장안의 화제가 되면서 꿈꾸라가 깨물하트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SF9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보통 이제 한두 명하고 말아야 되는데 저희는 여덟 분 모두 차례차례 좋습니다. 팬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움짤을 만들 수 있도록 라디오 사실 그러면 오디오가 빌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괜찮습니다. 저희 그냥 깨물하트 하나 하겠다고 방송을 하는 수준. 만약에 근데 난 평소에 그런 게 불편하면 안 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여덟 명 순서대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먼저 할까요?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카메라 보고 자 여러분 와 미쳤다. 화면 미쳤다. 너무 잘 나온다. 자 먼저 로운 씨의 깨물아트가 시작됩니다. 햄버거? 그렇고요. 두 번째로 다원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햄버거 아니에요? 햄버거? 이제 제주도 푸른 말미 흐르고 있고요. 다원 씨. 아 뒤에 햄버거. 더블버거예요. 햄버거. 좋습니다. 좋아. 패티 두 장. 오 마이 갓. 뭐 먹었어요? 하트를 먹었어요. 하트를 먹었군요. 태연한 표정까지. 좋습니다. 세 번째로 차은희 씨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예. 좋습니다. 귀엽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안 보시는 분들은 어떨까 지금? 소리로만 듣는 분들은 어떨까? 머리 자, 네 번째로 영빈 씨가 특이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빈 씨. 특이하게 손을 머리에 가리고 입이 올라오다가 그만 깨물어서 하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야 영빈 씨였고요. 이어서 태양 씨, 태양 씨도 카메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양 씨가 손을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깔끔하게 두 번에 바레이션이 진짜 좋네요. 좋네요. 인성 씨가 준비 무표정. 약간 지금 뭐야 시니컬. 내 차례야 내 차례야. 깜짝이야. 햄스터 아니에요? 햄스터? 좋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다음으로 재윤 씨 명령기를 보여준 재윤 씨가. 재윤 씨, 잘했어. 이해했어. 됐습니다. 잘한다. 프로틴. 잘한다. 자, 휘영 씨가 자, 아직 지금 벌써 하트 모양인데 약간. 그죠. 깔끔하게. 좋습니다. 휘영 씨까지 만나봤습니다. 박수. 자꾸 저보고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주세요. 보고 싶어요. 청취자 여러분들, 자. 알겠습니다. 하려고 만다고 빨리 하고 치우라고 제작진이 자꾸 그러시는데 자, 저 갑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 둘 셋 한번 해주세요. 네. 네. 하나 둘 셋. 창피해. 오리지널. 지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근데 지금 광고를 들으려고 했는데 이 대사를 다원 씨랑 태양 씨도 잘할 것 같다고 지금 난리래요. 다원이 잘할 것 같아요. 태양이도 네. 연기를 되게 잘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요 대사 한번 두 분 좀 도전해 볼까요? 어떤 안 보이지. 안 보이는 거야. 태양 씨가 그러면 잠깐만 자리를 잠깐 바꿔. 모니터 좀 보려 줄까요? 자리를 잠깐 바꾸는 걸로. 자리를 잠깐 바꿔 가지고. 네. 다원이 형이 또 웹드라마 주연으로 출연한 적 있거든요. 네. 클릭 유어 하트라는 저희 웹드라마. 지금 그 주연 지금 잠깐 대기하고 있고요. 먼저 그러면 태양 씨는 연기 경력 없는 상태죠? 네. 있죠. 저는 이제 전생에 한번 해 봤는데. 전생. 그리고 가물가물 기억이 나는 수준입니까? 살짝 몸에 이거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생활력 이거 맞아. 요거 위에 거 한번 가 볼게요. 내가 누나 좋아하면 누나 붙잡았을 텐데 내가 누나 아주 좋아하니까
내가 누나 아주 아주 놔줄래요. 됐어. 와. 잘한다. 제 전두엽을 울리는 하루은 씨. 전두엽이었습니까? 어, 저는 측두엽이. 네. 아, 후두부에서 전두엽이 쫙 오네요. 어, 이게 원래 좌뇌 우뇌 다 울려야 되거든요. 아, 아니 근데 설렘이 있어요 진짜. 네. 진짜 어 좋은. 전생에 약간 청춘 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배우 네. 쪽에서. 어 좋습니다. 어 지금 좋습니다. 어 지금 다원 씨가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현직 주연으로서. 네. 어 좋습니다. 준비됐어요 다원 씨? 아, 저 해보겠습니다. 어, 기대됩니다. 네. 다원 씨 지금 눈썹 염색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갑니다. 같은 대사입니다. 내가 누나 좋아하면 누나 붙잡았을 텐데요. 내가 아, 여기 뭔지 알 것 같아. 어깨 가슴에 누나 아주 아주 좋아하니까 내가 누나 아주 아주 놔줄래요. 저다. 그 장난이 심한 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잘한다. 여기 가슴에 한 발, 배에 한 발. 어 이정재구나. 이정재 토니였다. 좋아해요. 이정재 토니였다. 그 장난이 심한 거 아니요? 그 누나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대박. 아, 아 좋다. 잘한다. 아, 준비됐네. 다 그냥 오, 개인기로 막 연결되고 난리났네. 인정. 어 좋아. 어 근데 또 이재영 씨는요. 어 이제 이게 이제 애칭이죠. 셉구. 셉구 멤버들이 아, 네. 찬이님의 제가 안 죽였어요 이 명대사를 잘 따라하신다고 제가 저도 미니 게시판 제가 보니까 그거 엄청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아. 다른 데서 뭐 한번 따라하셨는데 되게 잘하셨던가 아, 봐요. 그래서 그거 보고 싶다고 난리인데 좋아요. 찬이 씨가 먼저 이게 너무 많이 붙어요. 이게 잘 안 되겠지만 예. 원래대로 한 번만 원본을 한번 보여주시고 아. 와 이게 너무 좋다. 그때 그냥 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 어, 생각이 났어 나 그냥. 어, 그 태양이 형이 네. 숙소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따라해요. 좋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 듣자마자 그냥 안에서. 어 좋아. 예. 그러면 이 음악 지금 깔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원본 한번 보여주시고 바로 태양 씨가 이어서 똑같이 따라해 주세요. 자 원본입니다. 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 똑같네요. 됐어. 어, 괜찮아. 어, 이 올라가는 게 똑같네요. 어, 고음이다 상당히. 어. 네, 아니라고. 아, 제가 네. 이게 연기를 하다가 네. 태양이 형이 하도 따라하니까 네. 제가 태양이 형을 따라가게 됐어요. 되게 신기하게. 태양 형을 따라가게 돼요. 본인이 했던 연기는 진짜 옛날이고 예. 태양 씨가 한 걸 계속 보니까 예. 다른 멤버 혹시 도전하고 싶은 분 없으세요? 로운 씨도 되게 잘했어요. 어, 로운 씨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로운 씨 잘합니다. 집중하고 자, 있습니다. 어, 아, 감정 올라옵니다. 혹시 감정 잡는데 위올라이야. 혹시 배우야.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봤어. 잘한다. 뭐 영빈 씨가 또 영빈 씨 됩니까? 영빈 씨. 어, 영빈 씨 좋아요. 제가 아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좋습니다. 찬이를 잘 따라하지 못하는데 네. 머리 색깔 오빠가 애청자거든요. 아, 좋습니다. 헤드폰을 꼈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야오. 근데 야오. 묘하게 진짜 묘하게 진짜 약간인데 찬이 씨가 놀림 받는 기분이야. 찬이 씨 표정이 어 내가 진짜 저렇게까지 했나 이런 표정이 나오고 있는데 아. 좋습니다. 휘영 씨. 휘영 씨 진짜 야. 혹시 실례가 안 되면 네. 박완규 톤으로 가능할까요? 천년의 저 아니에요. 가능할까요? 천년의 저 아니에요. 아, 지금 아유. 보니까 이게 포인트가 저음 땅끝마을 저음에서 시작해서 고음으로 쫙 가는 저 아니에요. 저 아니라 말이야. 가니까 김동률이 시작해서 박완규로 가는 거예요. 아, 가능합니까? 쭉 네네. 크게 큰 보폭으로 올라가야 돼요. 네네. 자 갑니다. 휘영 씨입니다.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라고요. 와, 잘한다. 잘한다. 아, 야, 많이 올라간다. 아, 확실히 잘한다. 많이 올라간다. 두성, 와, 진짜 좋다. 두성 야, 마스터. 진짜. 두성을 잘 써. 아, 저렇게 재밌는 친구 너무 부러워요. 사실. 너무 멋있어. 저 웃길 줄 알았거든요, 사실. 이거 했을 때 웃길 줄 알았거든요. 아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아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까요?
시간에 라디오 안 듣고 뭐해? TV 끄고 꿈꾸라를 리스펙트. 고영배와 함께하는 꿈꾸는 라디오, 오늘은 SF9과 꿈꾸라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제작진분들도 그렇고 다 너무 네. 열심히 해주고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고맙다고 막 난리예요 지금. 아, 너무 재밌어요.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재밌어요. 지금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SF9 멤버들의 아, 라디오면 꼭 이런 것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동시에 외쳐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문조사처럼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한번 시작 준비되셨어요? 제가 하나 둘 셋 동시에 딱 말해야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예.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SF9 멤버 중 제일 독특한 친구는? 하나 둘 셋! 다원! 휘영? 잠깐 휘영 끝에 걸렸어. 이다원! 자, 두 번째 자원. 질문입니다.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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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건 답 나왔어요. 두 번째 질문. SF9이 제일 주눅 들었던 순간은? 하나 둘 셋! 평가 때! 평가 때! 오, 저 이따 알려주세요. 배고플 때. 세 번째 질문입니다. SF9이 제일 팀워크 최고일 때는 하나 둘 셋!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오 좋아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SF9이 제일 꼭 한번 서고 싶은 무대는 하나 둘 셋! 가요 대제죠! 아 너무 멋있다. 잘하고 있어. 너무 멋있다. 이게 저는 사실 되게 의아했어요. 라디오에서 소리만 듣고 계신 분들이 동시에 말하면 못 알아들을 텐데 다 알아들었어 다. 아. 네, 아시안 뮤직 어워드 누구였어요 아까? 당황했었죠. 그리고 뭐 잘생겼다. 너무 꿈꾸던. 아 뮤직 어워드 거기 좋습니다. 자 1번부터 그 네. 보면은. 네. 제일 독특한 친구로 지금 거의 몰표로 다원 씨 맞습니다. 되게 스탠다드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특이한 분들이 자기가 스탠다드하다고 진짜로 많이 해요. 사실 내가 제일 평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다원 씨 뽑은 사람 누구 누구였죠? 로운, 휘영, 인성, 태양, 찬이 뽑았습니다. 거의 전원. 네. 영빈 씨는 아니네요. 저는 인성이 뽑았습니다. 인성 씨 진짜로? 왜? 왜 되게요? 나 듣고 싶어. 그 인성이가 네. 그 굉장히 차분한데. 갖고 있는 매력이 많아요. 아~ 그래서 독특한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하다. 네. 또 누가 안 뽑았었죠? 우리 재윤 씨가 안 뽑았죠. 재윤 씨는 누가 특이해요? 저는 휘영이를 뽑았습니다. 휘영 씨 좀 네. 특이한 것 같아요. 네. 독특한 매력. 네. 왜 어떤 점이요? 일단 저는 옆에서 좀 보면 휘영이가 뭔가 그 사람이 바이브가 있잖아요. 있어. 네. 근데 얘는 기분 좋을 때랑 네. 뭔가 그 기분 안 좋을 때랑. 네. 차이가 없어요. 그게 너무 아 커. 예. 네. 아. 그걸 잘 캐치를 못 하겠어요, 제가. 아, 이 감정이 조금 이게 좀 이 차이가 있구나. 네. 네. 좀 심한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솔직하게 자기 생각도 잘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네. 뭐 좋은 좋습니다. 친구입니다. 그렇죠. 정말 좋은 친구죠. 정말 휘영 씨 정말 솔직한 친구예요. 네. 진짜. 네. 네. 팀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저 리스펙합니다. 좋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성격이니까.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다원 씨가 거의 압도적인 몰표를 차지한 가운데 본인은 스탠다드하다고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SF9 멤버들이 너무 다 재미있게 잘해주시니까 지금 제작진이 막 중구난방으로 막 요청사항을 쏟아내고 있는데 매니저님이 여러분의 매니저님이 갑자기 제보를 하셨는데 인성 씨가 JK 김동 성대모사 잘한다고 갑자기 네, 이걸 꼭 보여달라고 매니저분이 제보를 해주셨대요. 인증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JK 김동 선배님께서 부르신 조율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조율 한번 해주세요. 예. 천장을 하늘이며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게 아닌 거 신문선 선배님 아닌가? 아 꼬리예요. 아 꼬리예요. 꼬리 이거 같은데. 비슷해. 기본적으로. 그 옛날 하늘님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SF9의 공통점이자 특징 하나 알았어요. 아무리 창피한 걸 해도 얼굴이 안 빨개지네. 좋습니다. 네. 2번 넘어갈게요. 제일 주눅 들었던 순간 지금 우리 자신감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언제였어요? 이거 어렵다. 배고플 때 뭐야? 배고플 때 누구? 평가 때 얘기 나왔었고 어떤 분이 배고플 때 이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평가는
회사에서 연습생 때 뭐 평가 같은 거 하는 그때 말씀하시는 건가? 네. 맞아요. 저희 연습생 때 이제 월말 평가라고 월말마다 이제 평가를 보는데 네. 그때 이제 노래하는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회사 임원진 분들 앞에서 노래 하려다 보니까 떨렸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서 전 들어온 첫날 평가를 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또 나는 다를 때 나는 데뷔하고 아니면 연습생 때부터 이때가 제일 주눅 드는 것 같아요. 찬희 씨는 그 스카이캐슬 촬영장 갔을 때 주눅 안 들었어요? 저는 그때 선배님들이랑 감독님께서도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아까 저 대사 시키실 때가 가장 주눅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형들이 한번 모르면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이 네. 커질 것이다 직감이 딱 왔군요. 네. 저 아니에요 저 아니라고요 할 때 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거는 한 일주일 간다.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팀워크 최고일 때라고 물어봤는데 거의 밥 먹을 때 많이 터졌고 의견이 일치됐네. 그죠? 밥 먹을 때가 팀워크 제일 좋습니까? 밥 먹을 때 메뉴 막 갈리고 이러면 팀워크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거의 그때 저희는 갈려도 다 먹습니다. 그냥 일단 다 시켜서 네. 그냥 모두가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군요. 네. 출발이 다를지라도 일사불란하게 일사불란하게 시키는 사람 그렇죠. 네. 메뉴 뭐 있는지 말해주는 사람 뭐 먹을 정리하는 사람 도착하면 까는 사람 네. 먹는 사람 일단 시키는 사람 난리 나는구나. 근데 인성이 형 지금 눈빛이 진짜 지금 이글이 그래 지금 너무 높아요. 태영 씨 오늘 저녁에 뭐 드셨어요? 오늘 저녁에요? 네. 저녁에 그냥 다 같이 뭐 떡볶이 저 아까 먹었거든요. 제대로 밥을 아직 못 먹었구나. 오늘 이거 끝나고도 또 일정이 있어요? 끝나고는 일정이 없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겠네. 네. 내일 또 있으니까 많이 못 먹겠구나. 이따 또 방송을 또 나가야 됩니다. 뭐 곤약 젤리 이런 거 먹고 자야겠네. 곤약 젤리 한 사람 지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활동만 아니면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 뭐예요, 휘영 씨? 저는 라면 먹고 싶습니다. 자극적인 거 땡기죠. 어제도 같이 먹었잖아. 어제? 내가 우동 먹고 너 라면 먹고. 밤에. 아침에 먹는 거는 라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명언이다. 와. 아침에 먹는 건 라면이에요. 그냥 면에 물에 들어 있는 거지. 네. 뜨거운 거지. 새벽에 다 잘 때. 맞아요. 다원 씨. 예. 활동만 아니면 나 지금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지금 딱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네, 저는 먹고 있습니다, 항상. 활동이 아니더라도 먹고 싶은 걸 먹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꾸준하네. 좋습니다. 오늘 떡볶이 먹었습니다. 떡볶이. 좋아요. 네 번째 질문은 가장 서고 싶은 무대는이었는데 막 여러 가지 무대 막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네. 뭐 있었죠? 아까 아시안 뮤직 어워드도 있었고 또 네. 가요대 축제도 있었고 네, 네. 연말 시상식 엄마죠 엄마. 그러니까 고척돔 콘서트 도움에서 하는 콘서트 네. 해보고 싶죠. 빌보드 네. 나중에 SF9 정말 멋지게 성장해서 그래미 어워드 멋있죠.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제일 듣고 싶은 말 이런 질문이었는데 아까 제가 제 귀에 들렸던 것들은 멋있어요, 뭐 잘하고 있다, 잘생겼다,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게 제일 듣고 싶어요?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잘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면 되게 든든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멋있다라는 얘기 들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네.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나 네 편이야라는 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편이다. 네. 저는 언제나 송편이야. 저는 받고 언제나 절편 갑니다. 절편 맛있죠. 네. 받고 개는 가재편이야. 가재는 개편인데 사실은 네. 거꾸로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라임이 좋았으니까. 옥편. 한문은 옥편이야. 장편 소설이. 좋습니다. 자, 더 없나요? 휘영 씨 없나요 혹시? 오케이 갑니다. 갑니까? 기대요. 휘영 씨. 오야 이거 어렵다. 꿈꾸는 라디오 SF9 스페셜 DJ로 개편. 와우! 휘영 씨가 해냈다. 오케이. 이걸 받아냈습니다. 진짜 래퍼라 그런지 라임이 확실히 살아있네요. 받아냈습니다. 래퍼 한 명 더 안 받아도 되나요? 갑니까? 영미 씨가 지금 구상에 들어갔거든요. 영미 씨. 큰일 났습니다. 지금 꿈꾸는 라디오 SF9 특별 DJ로 개편까지 나왔거든요. 가재는 개편, 한자는 옥편. 영빈 씨의 선택은? 저는 SF9 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리더네요. 역시 멋있습니다. 좋았습니다. 추천곡을 네. 듣고 싶어요. 이번 네. 앨범에서 네. 우리 타이틀곡은 아까 들어봤으니까 SF9 멤버들이 지금 한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팬분들과 같이 듣고 싶은 추천곡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이제 수록곡 중에 이제 무중력이라는 곡이 있는데 무중력. 네, 그 가사가 되게 이뻐요. 저희 네. 이제 팬분들 이제 팬 이름이 판타지인데 네. 그런 판타지를 이제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곡이 아닌가. 판타지라는 팬클럽 이름. 네, 네. 근데 그런 느낌을 좀 잘 표현한 곡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 있는 무중력이라는 곡. 예. 태양 씨가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노래 좀 듣고 와서 또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네. 네. 노래 좋다. 네, 감사합니다. 좋다 좋아. 그리고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런 노래라 그런지 또 노래 나가는 동안 멤버들도 많이 따라 부르시고. 네. 일단 다른 분들은 다 가사 있는 부분을 따라 하시는데 다원 씨만 그 전주에 역시 독특해. 예. 제가 스포를 예. 그렇게 해드렸었어요. 팬분들한테. 아 진짜 그러니까. 이런 노래 이렇게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아, 그게 루프 사운드. 네. 뭔지 몰랐거든. 타이틀도 있거든요. 에, 그 뭐예요? 타이틀은 오, 와 간주도 똑같아요. 일렉 기타 소리랑 똑같아요. 그렇네요. 아, 형이 녹음한 거 아니야? 오. 야, 니네 나 그만 줘. 어떻게 하는데?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 노래 너무 저도 지금 처음 들었지만 진짜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좋아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주고 계신 질문들 좀 만나볼게요. 김다솜 씨가 제가 집에서 설거지 담당이라서 라디오 오프닝만 보고 라디오 켜놓고 가서 후딱 하고 지금 왔어요. 설거지하기 너무 힘들고 중간에 못 봐서 슬프네요. SF9의 설거지 담당은 누군가요? 누가 설거지 제일 많이 하는지 궁금해요. 보내주셨는데. 아. 지금 숙소에 다 같이 살고 계시죠. 네. 네. 아무래도 그러면 누구 하던 사람이 좀 자꾸 하게 되지 않아요? 네. 누가 제일 많이 해요? 뭐 인성이 형도 많이 하고 태양이도 많이 하고. 네. 네. 설거지. 영빈이 형은 청소하고. 청소 영빈 씨는 청소를 주로 하시고. 네. 저는 어지럽히고. 어지럽히고 어려운 네. 씨는. 역할이 좀 정해져 있는데 네. 설거지 가끔 하는 편입니다. 네. 태양 씨 설거지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아 착잡합니다. 착잡하면 아, 표정이 굉장히 지금 착잡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세 끼를 아홉 명이서 먹으면 말입니다. 아 대박이지. 뭐 그런데 말입니다. 27인분이 27인분. 아 장난 아니에요. 그렇구나. 3일치를 채워야 돼요. 아 그럴 수 있어. 이유진 씨는요. 이제 모두 다 성인이시군요. 네, 네. 성인이신데. 네. 멤버들 술 주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어요. 다 같이 술 드셔봤어요? 네, 뭐 네, 몇 기념일 뭐, 때마다 같이 먹는 생일이나 매일 술을 아예 안 드시는 멤버는 없고 네, 네. 조금씩 다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일단 제일 잘 마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없는 뭐 인성이 형도 잘 마시고 다원 형도 잘 마시고 다원 씨는 제가 취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거의 많이 봤어요. 사실 인성이 형이랑 자주 먹거든요. 근데 인성이 형 같은 경우에는 잘 먹지는 못하는데 그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굉장히 급히 달리는 약간 스포츠카 같은 느낌. 후킹 가는구나. 연비는 안 좋지만 잘 먹 빨리 먹는. 아 연비까지 나옵니까? 네. 그리고 뭐 막내들도 사실 막내들이. 네. 굉장히 잘 먹거든요. 막내 친구들 휘영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SF9 주정뱅이 한 14병 정도 먹죠. 14병이요? 소주 14병 정도. 배 안 부르나요? 진짜로요? 아니요. 진짜로? 아니요. 그렇게까지 못 마시고 그냥 페트병 정도는. 와 진짜 잘 드시는구나. 찬희 씨도? 네, 저도 이제 이번 연도부터 이제 형들이랑 함께 하게 됐는데 함께 하게 됐나요? 함께해요. 술의 길에 함께 하게 되었군요. 함께 이제 걸어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는 단계이고. 네. 그럼 누가 제일 못 마셔요? 주량이 제일 약하면 재윤이 형. 저가 맞아. 아 그래요? 태양 형이 태양이랑 저 태양 씨도 재윤이 형 예전 저게 마셔. 에. 그러면 다 술 취해서 막 이러는데 태양 씨 혼자 가가지고 설거지고 다 하고 술을 들취해가지고. 재윤이 형 같은 경우에는 네. 술을 굉장히 못 먹는데 네. 한 번은 자기가 먹고 쉬하고 싶었나 봐요 그날.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먹고 죽자. 맥주 한 캔을 딱 까서 막 이렇게 한 10분 만에 먹었거든요. 우리 방에서 먹었잖아요. 근데 먹고 나니까 누가 보면 소주 한 3짝 먹은 사람처럼 3짝. 기절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2층 침대가 있는데 자꾸 2층 침대 올라오고 그냥 완전히 약한 거네 술이. 네. 술이. 좋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되는데요. 김민희 씨는 SF9 이번에 섹시 컨셉인데 멤버들이 생각하는 가장 섹시한 멤버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하나씩 해볼까? 네. 자 지금 머릿속에 한 명을 떠올리시고요. 가장 섹시한 멤버 본인 제외. 네.
그리고 나도 제외. 아 죄송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영빈. 많이 바뀌는데? 손가락으로 저요? 한번 손가락 가리켜 주세요. 다 누구야? 영빈. 누가 제일 많은 거죠? 인성이 형 너무 섹시해요. 오. 오. 저는 재윤이. 어, 완전 제각각이에요. 아 근데 사투... 저는 진짜 없네요. 저는 네. 정말 섹시해요. 어, 로운 씨는 진짜 없다. 네. 나도 없어. 어, 없다. 로운 씨랑 휘영 씨는 없고 태양 씨가 몇 표가 나왔고 그리고 찬이 씨는 다원 씨를 뽑았고 다원 씨는 영빈 씨를 뽑았고. 어 복잡해. 엄청 복잡해요. 그래도 표가 그나마 많은 게 태양 씨인데요. 와. 감사합니다. 태양 씨 어떤 면이 섹시해요? 태양 씨 뽑은 분들. 말해주세요. 뭐가 일단은 춤을 거. 정말 잘 추기 때문에 춤선이 섹시하구나. 네, 무대 위에서 가장 섹시한 멤버 중 하나가 아닌가. 잠잘 때도 섹시해요. 잠잘 때도? 머리 말릴 때도. 맞아. 머리 어떻게 말리는데요? 아니, 제가, 아니, 보이는 라디오 네. 청취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은 좀 이게 뭔가 말로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몸으로 표현해드리지 않아요. 좋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로운 씨가 저희가 전신 거울이 숙소에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보통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근데 티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버하지 않고 네 그대로 보여드리는 네. 거죠. 헤어드라이기 여기 있으면 설마 아니, 그렇게 머리 말린 사람이 어딨어. 진짜예요. 정말입니다. 진짜예요. 아니 설마 그렇게 어떻게 말려요 네. 머리를. 그리고 잘 때도 아니 설마 너무 섹시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섹시한 사람이 어딨어. 저희 여덟 명이 증인이에요. 잘 때도 안 달라요. 한번 보여주겠어요. 말도 아니 그런 섹시한 사람은 없어요. 아, 오늘 잘 때 한번 봤어요. 네, 저도 오늘 그 굉장히 피곤했나 봐요. 네 다음 씨 이면 이렇게 자잖아요. 네. 이렇게 자거나 하는데 태아 씨 같은 경우에는 아니 설마 이렇게 섹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세상에. 진짜 섹시한 그 자체다. 아 진짜. 아, 태양 씨 진짜 매력적이죠. 아 매력적이네. 네. 이런 춤선 같은 게 이미 몸에 배어 있군요. 네 그냥 잘 때도 춤이고. 네. 좋아 그러면 때. 괜찮으니까 이거 한번 더 가보면 좋을 것 같아. 이번에는 제일 귀여운 멤버. 잠깐만 어필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도 본인 제외 본인 제외입니다. 준비 하나. 둘, 셋! 태양이! 아, 영빈이 형! 영빈! 오늘 머리 색깔이랑 옷 색깔이 똑같은 오 네. 이거는 영빈씨가 압도적이네요. 영빈씨 아 지금 뭔가 지금 있네 있어. 뭐 지금 모두가 다 큐큐 까까로 지금 다 단결되고 있거든요. 영빈씨 사실 이게 지금 오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영빈씨가 오늘 와 엔딩 자 그러면 영빈씨 기다려주세요. 아니 기다려 시간 드릴게요. 시간 기다리시고 저희 이제 추천곡을 하나 더 들어야 되는데 네. 추천곡 하나 듣고 이제 인사를 할 거예요. 아, 네네. 이게 이제 노래를 듣기 전에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추천곡 저희 하필 아 질렀어. 아 SF9의 질렀어 추천하겠습니다. 어 네 질렀어. 질렀어. 그 노래 준비됩니까 PD님? 지난번까지 활동곡이었던 네. 아 질렀어. 그리고 네. 저 한마디만 해도 되나요? 아 네,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저희 이번에 그 예뻐지지마 저희 SF9 예뻐지지마 처음으로 차트인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판타지 여러분들 굉장히 힘써주셔서 사실 이 꼭 하고 싶었는데 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좀 장난으로 쳐서 뭐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네. 저희가 좀 더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일단 정말 뭐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저희가 좀 더 진정성 있게 다음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아니, 저희 SF9도 SF9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활동하는 곡 예뻐지지만 꼭 한 번씩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팬카페도 가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아, 지금 확실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를 듣고 보내드릴 건데 아직 제가 이제 끝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도 냄새를 맡고 아, 끝나나 보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하고 갑자기 다원 씨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 늦은 밤에 아니에요. 너무 재밌었고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재밌는 분들 너무 많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재밌었다고 지금 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면 끝 인사를 로운 씨가 대표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끝 인사 해주시고 우리 영빈 씨가 왜 멤버들이 나를 지목할 수밖에 없는가 그거를 직접 확인 시켜주시면 바로 SF9의 질렀어 노래와 함께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 혹시 MBC 가능한가요 이거? 되죠. 딱 그냥 그러면은 그 이응을 빼세요. 아 네. 그냥 아 그거 그냥 꾹. 꾹 깎아로 그냥 그런 걸로 네, 하는 거예요. 네. 아 지금 굉장히 철저하게 버전이 일단, 버전이 여자 자켓을 벗었어요 지금. 자체 네. 검열했어요. 지상파 버전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로운 씨가 네. 대표로 끝 인사 해주시고 영빈 씨 준비한 거 보여주시고 노래가 흐르면 다 같이 여러분들께 자유롭게 인사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엔딩이군요. 황이 빗발질. 진짜 끝 인사하고. 영빈 씨 거 보여주시고 노래 흐르면 다 같이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는 겁니다. 네. 에스펜은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빈 씨는요? 네, 저희
어제 컴백하고 발매한 예뻐지지마라는 곡, 저희 이번 수록곡들 정말 다 하나하나 열심히 다 준비했고 네. 저희가 노력하는 이 진심이 언젠가는 대중분들 그리고 저희를 좋아해주시는 판타지분들 그리고 케이팝을 좋아하시는 세상에 많이 케이팝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빈이 형의 따또로 따또 애교 가겠습니다. 또우 아 뚜로 가죠 뚜 뚜 뚜로 갑니다. 아 저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영빈이 뚜다 뚜뚜다가 두대유 SF9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